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웨이브 3라고 불리우는 이 마이크에 대한 리뷰를 드릴까 합니다. 지금 정식 명칭을 보면은 이렇게 웨이브 3라고 불리우는 모델인데, 이게 만든 회사가 뭐 엘가토 게이밍이라는 어떤 회사인가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엘가토라고 있고요. 구성품은 USB-C라고 해서 이제 맥북이라든가 이런 데 연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, 본인 연결하는 것만 그 USB-C고 반대쪽은 USB-A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3.5파이 이 단자가 있어가지고 모니터링 할 때는 이걸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거는 이런 애드온 장치가 두 가지가 있고요. 그다음에 하단에 여기에 있는 걸 풀어서 그 스탠드랑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애드온 부속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에 거는 이런 뭐지? 그 파파 하고 어떤 센 발음을 할때 막아주는 어떤 스펀지 같은 거는 46,000원에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스탠드는 알아봐야 될것 같고, 여기에 이렇게 꽂는 뭐 어떤 스탠드를 연결하는 것도 한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기본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누르면은 이 모드 세 개를 전환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게 돌리면은 이런 조절을 볼륨을 조절한다든가 어떤 걸 하는 거고요.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마이크, 두 번째는 이제 듣는 뒷면에 3.5파이로 나가는 소리에 대한 사이즈. 이게 믹싱인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뭐좀더 쓰기 쉽게 돼 있다는데, 로지텍 쪽에서 나온 거는 얘가 지금 10월에 나온 신상이라서 그냥 구매를 해봤고요. 이렇게 돌렸을 때 머리 쪽에 보이시나요? 여기 머리 쪽에 뮤트 버튼이 있습니다. 이거 잘 눌러지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은 눌러진 감은 없어요. 터치감인데 누르면 빨간색이 되면 이게 이제 마이크가 뮤트가 되겠죠? 그리고 이 정도 거리에서 말을 했을 때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잘 들리시죠?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녹음되는 이 눈금은 제일 작게 하면서 그 가까이에서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사운드 볼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광고라던가 그게 매뉴얼에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높이면은 제 소리가 이만큼 들어갈 텐데 그만큼 잡음도 아마 같이 들어갈 거예요.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낮추면은 잡음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는 작아지면서 잡음은 좀 적어지겠죠?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말을 하면 거의 ASMR 같은 수준으로 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들릴 겁니다. 저도 아직 이제 들으면서 하고 있진 않고요. 내일 이제 들을 수 있는 모니터 장치가 오면은 좀더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리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. 신상 그 웨이브 3이 마이크에 대한 리뷰였습니다.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 웨이브 3 마감도 좋고요. 근데 뭐 생각 저 이런 거 처음 써봤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뭐 극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좋아지는 것 같진 않고요. 좀더 여러모로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. 네. 뭐 설명서 보면 간단해요. 이 설명서 보면은 그냥 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연결해라. 그리고 뭐 마이크 게인, 그다음에 모니터 볼륨, 그다음에 뭐 PC 믹스이고 뭐 파워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. 네. 이상입니다. 프로그램은 뭐 윈도우용 깔았고요. 맥용도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또 써보고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.